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시장의 상승률과 함께 할수 있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전인 미답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2,360선도 뚫었고요. 지난해 말에 증권사가 올해 전망을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코스피가 이렇게 빠르게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극히 적었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장이 연일 상승이죠. 가장 큰 그림에서 미국 증시가 사실 지난 5월 18일 날 있었던 트럼프의 탄핵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이번 일주일 동안 모두 커버했기 때문입니다. 뭐, 나스닥 지수는 이제 다시 팡 주식이라 그러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로 이어지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이끌다 보니까 나스닥은 뭐 사상 최고치 6,2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주 중반에 있었던 미국의 FOMC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사실 지금 시장은 이제 6월 중순에 있을 금리 인상에 많이 큰 기대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인상을 하는 기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죠. 한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차 대조상 국채를 채권을 언제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 그 부분이었는데, 일단 연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없을 정도로 만기가 도래하는 순으로 점차적으로 매각한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텐트럼이라 그러죠. 양적 완화 텐트럼이라 그러는데, 그런 발작 없이 상당히 무난한 수준의 국채가 소화되는 거에 상당히 좀 점수를 줬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러나 일단 미국 쪽 시장 그 FRB 쪽에 FMC 쪽에 긍정적 시그널이 미국 정시에 이끌었지 않나,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이슈는 계속 진행되는데, 뭐 금융 월가 입장에서는 사실 FMC의 그 방향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 정시는 상승세가 좀 견고했고요. 국제 유가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다가 또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게 되면 또 실망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욕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 5월 15일 날 사우디와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은 9개월 정도 연장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 어저께 있었던 오펙 정례회의에서도 시장의 예상만큼 9개월 감산 합의, 내년 3월까지 감산한 합의였는데, 이게 또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야 9월은 너무 짧다, 한 12개월 정도, 1년 정도 더 하고, 또 연초부터 시에 180만 배럴입니까? 감산하는 규모 자체도 조금 늘리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 단 기대치에 조금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밤새 유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중동 사우디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수출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산해가지고 유가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계속 원유 시추 건수라든지 원유 재고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뭐 중동의 감산 의지가 미국의 또 원유 생산과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50달러 기준으로 제가 볼 때도 뭐 크게 안 벗어날 것 같아요. 상하 5달러 정도, 한 45달러에서 55달러 정도가 가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없지 않나 볼수 있겠고요. 국내 이야기를 해보죠. 좀 요새 좀 투자가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6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지수도 2,350선인데 5월 한 달간만 보면 글로벌 상승률 1위입니다. 예, 한국이 그래도 그동안 참 디커플링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5월 한달 상승률은 세계 1위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연간 기준으로 보니까 16% 이상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이런 흐름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번 주에 1등 공신은 외국인보다도 저는 금융투자 기관에 많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도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기관들이 특히나 증권사로 대변되는 금융투자들이 경기 관련 민감주를 집중 매수하면서 뭐 화학주라든지 IT, 건설, 기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에 이번 주는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최근에 보니까 또 유가가 좀 내리고 또 원화가 원일 강세다 보니까 대한항공, 한진칼, 뭐 제주항공 등이 포진되어 있는 이 항공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코스닥이죠. 이번 주는 아닐까 싶었는데 이번 주도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650선 탈환에는. 물론 이제 코스닥은 지금 650선이 뭐 사실 증고점도 아니지만은, 이걸 좀 넘어서게 되면 제가 볼땐 탄력이 좀 붙을 것 같은데, 큰 그림 썼을 때는 코스피에 많은 시간이 몰렸었고요. 그 중에도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반도체 장비보다는 소재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아마 코스닥 지수는 조금 부진하더라도 반도체 소재 관련 대형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계속 주목받지 않겠느냐, 그리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크리컬 주들의 오늘 이번 주 강세가 좀 이어졌던 한 주의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흐름도 좀 전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일정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펙 정기 총회도 있고, 월요일 날은 일단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되죠. 네.
월요일은 뭐 미국과 영국과 중국은 휴장입니다. 네. 중국은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이 단오절 연휴이기 때문에 휴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휴장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개인 소비, 뭐 PC 디플레이트가 발표되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고용과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고용이 좋아질 거에 대한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연준이 6월 중순에 있을 그 금리를 올린다는 게 기준을 보면 물가가 올라야 되죠. 근데 사실은 3월 달, 4월 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물가 지표가 조금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둔해졌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볼 때는 사실 이 물가 지수가 올라오는 것이 좋은 흐름이에요. 올라와야 이제 연준이 조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체크해봐야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그러한 흐름 자체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FOMC 베이지북이 열립니다. 항상 베이지북은 회의가 있기 2주 전에 열립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회의는 6월 13일에서 14일로 열리는데, 일단은 뭐 5월달 미국의 연준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조금 확인해보자. 최근에 그 내용을 좀 보면 연준 의원들도 여전히 완벽하진 않다. 예. 그러니까 지표가 뭐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FOMC 의사록에서도 보니까 한 7명 정도는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좀 이야기했고, 한 2명 정도는 인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지표가 뭔가 좀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일단 베이지북에서 다시 한번 5월에 미국 경기를 좀 판단해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미국의 고용 동향이 중요할 겁니다. 사실 4월달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었어요. 예,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의 4.4%였고, 금요일에 발표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21만 건이 넘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0만 건 이상 넘어올지 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도 사실 소비자 5월 신뢰지수인가요? 이게 108 정도가 나왔죠. 최근 3년 내 가장 좋게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이나 명목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이어간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금요일날 한국의 1분기 GDP 파이널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지난 추정치인가요? 그때 전분기 대비 0.9%, 최근 분기 대비 상당히 호질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수출 증가가 가장 결정타인데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한국의 1분기 또 GDP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 바닥면에 조금 힘을 실어주면서 시장을 당기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에 무게를 두면서 투자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네. 코스피 지금 지수 전망이 안 되죠. 뭐 그냥 계속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장은 조금 성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물량과, 아니면 난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할 것이라는 그 대기 물량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정이 생각보다 잘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조정이 온다면 지수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조정이 온다면 뭐첫 번째 ETF를 먼저 베팅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ETF가 좀 애매하다, 코덱스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매하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 뭐 삼성전자, SDI,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1차 매수는 좀 가능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저는 글쎄요, 아까도 무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코스닥은 지수 보고 베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이번 일주일만 놓고 보면 매 하루도 안 빠지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지수가 크게 움직인 건 없는데, 근데 그 아마 흐름은 제가 볼때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650 정도가 돌파하게 되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은 조금 더 활발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공략하는 섹터도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항공주, 저는 사실 대한항공보다는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한진칼이나 제주항공 두 종목 정도가 다른 항공주보다는 좀 상승 달력이 좀 좋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증권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권주를 고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증권주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NH투자증권,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는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좀 관심을 가시고요. IT는 제가 아까 자꾸 2차전지에서 말씀을 그랬는데, 오늘 사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지난 1년 이상 끌어오던 2차전지 배터리 모범 규정에 대해서 사실 보조금 취급하냐 안 하냐 갖고 SDI하고 LG화학하고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없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뭐 에코프로, 후성,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도 여전히 전기차 모멘텀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